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네, 다육이 좀또 매장에 있는 거 찍어볼게요. 이제 날씨가 춥고 덥고 하니까, 다육이들이 이쁘게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자, 얘는 소윤제 복륜금입니다. 첫 번째. 자, 얘는 3만원이고요. 센티미터는, 네. 요는 11cm 분해가 있습니다. 네, 소인제 복륜금. 네. 3만원입니다. 자, 방울복남금은 얘는, 지금 잘라서 밭에서 심어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요거는 분해다 옮겨 심은 겁니다. 자, 통통하니 아주 예쁩니다. 지금, 이제. 자, 방울복남금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심었어요. 여기다가. 네, 한 포트에 12,000원. 자, 아스토니 백화입니다. 아스토니 백화. 네, 얘는 분홍 서비스로 갑니다. 네, 아스토니 백화 12만원입니다. 이게 더 조그만 했는데요. 지금 많이 큰 거예요. 이것도 아스토니 백화 12만원. 네, 얘는 분홍 서비스로 갑니다. 두개 있어요. 이세 가고, 요렇게 12만원. 아스토니 백화. 자, 얘네들은 저희 집에 온종 방울복남금이고요. 자, 아이크리손입니다. 아이크리손 6,000원 한 포트에. 전에는 이게 요만한 게 2만원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이크리손. 네, 꽃도 이렇게 안개꽃 같이 피어요. 한 포트에. 네, 6,000원. 싸죠? 자, 은자보금입니다. 은자보금. 은자보금. 원래 자보라고 얘인데 얘는 은자보금이냐. 은자보금. 얘는 지금 자구가 밑에 많이 나와요. 얘는 키우시면 뒤에도 보이죠? 네. 그리고 대형종이에요. 엄청 크게 크는 대형종. 이렇게 물도 들고요. 금이라 아주 예쁩니다. 자, 은자보금 10,000원입니다. 자, 네임뷰티입니다. 네임뷰티 엄청 이쁘죠? 이제 물이 지금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지금 매장에 물을 줬네요. 12cm, 13cm 그럽니다. 네, 네임뷰티 4만원입니다. 엄청, 네, 이쁘죠? 네, 네임뷰티 4만원. 자, 스타벅스 금은 16,000원. 전에는 이거 10만원 돈 했는데 완전 똥값 됐네, 똥값. 얘는 10cm.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스타버스금. 네, 12,000원입니다. 자, 문가든시스금. 제가 물을 줘가지고, 아침에. 자, 문가든시스금은 3만원입니다. 6cm 분해가 있고요. 네, 얘는 6cm보다 더 크죠? 네, 6.5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블금. 마블금은 분갈이 해놓으면 정말 많이 클 겁니다. 지금 아주 조금만 분해가 있어가지고, 3두짜리고요. 네, 마블금. 네, 대품으로 해도 엄청 크게 크는 것입니다. 8,000원입니다. 자,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8cm 분해가 있습니다. 네, 10,000원짜리입니다. 제이드스타는 8cm 분했는데 한 8.5cm 넘어갑니다. 이제 물이 들어가면 정말 이뻐요. 지금 물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제. 오, 백봉철화입니다. 백봉철화는 10,000원입니다. 백봉철화는 지금 하엽이셨는데요. 집에 가져가셔서 하엽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름 지나서 이렇게 하엽 띄고 나면 깔끔하니 이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하엽 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얘는 14cm, 15cm 돼요. 백봉철화. 네, 10,000원밖에 안 해요. 엄청나게 큽니다. 백봉철화는 옛날에 엄청 비쌌는데요. 좀 많이 싸져가지고. 갖고 가시면 백봉같이 물을 들면 정말 이쁩니다. 백봉철화. 이거는 원래 10,000원 더 받아야 되는데, 네, 백봉철화 10,000원에 드립니다. 자, 블루스카이. 블루스카이는 요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요거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4두짜리, 3두짜리. 예, 네, 12,000원입니다. 작년에 팔았던 거 그대로 12,000원을 팔고 있어요. 블루스카이. 하엽이요. 하엽 띠면 목대가 있어요. 네. 엄청 이쁜 아이.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엄청 이쁘죠? 지금은 이제 물이 우리가 영양제를 한번 싹 뿌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엄청 이쁘게 드네요. 영신 다육 영양제는 뿌리면요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네, 이거 하나만 좀 물이 들었고요. 뒤에 거는 조금씩 물이 덜 들었어요. 이제 근데 햇빛 많이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 엄청 이쁘게 물들 겁니다. 카시오 적금은 요거는 2만 원짜리입니다. 자, 카시오 적금은 사이즈가 11cm 정도 됩니다. 자, 카시오 적금. 아이고. 얘는 풀었네요. 8,000원. 네, 6cm분에 갔습니다. 근데 한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카시오 적금은 하나만 이쁘네요, 이놈만. 네. 요놈으로 먼저 처음 주문하신 분은 요놈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사이즈 카시오 적금 8,000원입니다. 요 꼬리 선인장 엄청 컸어요. 저희 집에 조금 했는데, 요렇게. 요 꼬리 선인장은 8,000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밑으로 이제 기르면은요, 떨어지거든요. 꽃이 엄청 이쁘죠? 네, 요 꼬리 선인장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니자드 스키는 이 정도면 다른 데는 훨 비싸요. 저희 집은. 저 여름에 들여가지고 좀 싸게 들여갖고 두 개 남았네요. 근데 정말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니자드 스킨 선인장입니다. 12,000원입니다. 자, 무자왕관농. 네. 요는, 분갈이 해야 좀 큽니다. 선인장. 흙 싹 털어내시고 바로 분갈이 하십시오. 2만원입니다. 무자왕관농. 꽃가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가시가 없고, 얘도 가시가 없어요. 네. 2만원. 8cm분에 있습니다. 자, 에봇입니다. 에봇은 10,000원입니다. 한 포트, 두 포트, 네, 세 포트. 얘가 분에, 9cm분에 가 있어요. 네, 에봇 10,000원씩입니다. 자, 백성. 하나 있네. 백성은 15,000원입니다. 네, 얘는 엄청 커요. 크기가 14cm 갑니다. 다음, 내도 한타지야. 물이 빠졌죠. 이제 물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2만원입니다. 내도 한타지는 엄청 이쁘게 물듭니다. 여기 두 개 있어요. 얘도 한 4두 정도 돼. 뒤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내도 한타지야 2만원씩입니다. 자, 얘는요. 이름이 자, 부케블람 부케플로라. 네. 부케플로라. 아주 물들면 이쁠 것 같습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 부케플로라. 엄청 이쁘죠? 하나밖에 없어요. 단품이에요, 얘는. 센티미터가 한 17cm 정도 돼요. 네. 자, 작년에 있던 제스타. 네. 제스타 철화입니다. 한 개 있죠? 네. 얘는 38,000원입니다. 오, 어디 가격표가 없네? 네. 제스타 철화 38,000원이면 그저 가져가시는 건 엄청 대품이에요, 얘는. 자. 이거 작년에 들어왔던 거라 센티미터가 20cm입니다. 20cm 엄청 커요. 네. 자, 오, 이건 나울은 엄청 이쁘네. 이 나울은 분지는 못 보냅니다. 뽑아서 보낼게요.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거는 15,000원에 판매합니다. 아이고, 가격표가 없기 때문에 이건 15,000원. 네, 나울이 이쁘죠. 얘는 우리 집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 나울은 제가 키운 지가 10년. 네. 자, 퍼플럼입니다. 퍼플럼 14,000원입니다. 퍼플럼은 다른 데 3만원씩 갑니다. 11cm. 퍼플럼 다른 데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 되면 3만원이에요. 저희 집, 네. 여름에 들여서 싸게 갖고 와서 지금 얼마 안 남기고 판매합니다. 퍼플럼 14,000원. 가시도 얘도 가시가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얘도 11cm 분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찍어봅니까? 자, 말간입니다. 말간 12만원짜리인데요. 오늘 10만원 드릴게요. 근데 자구가 어마무시많습니다. 떨어졌나? 얘는 하여튼 요가 있는데 12cm 분해가 있어요. 말간 12만원짜리 10만원에 드립니다. 10만원을 뺄게요. 자, 이카이선입니다. 이카이선 5만원짜리입니다. 얘도 오늘 5천원 할인해서 45,000원에 드립니다. 자, 오늘 3cm 거의 다는데 12.5cm 정도 돼요. 네, 이카이선 45,000원에 뺍니다. 자, 얘는 네드 헤레이 2만원입니다. 얘도 우리 집에서 온 지 엄청 오래된 아이입니다. 꽃도 피었다 졌다. 그 다음에 네, 네드 헤레이 빨갛게 물든 거 2만원 한 개 있습니다. 얘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얘는 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쌩얼 세 개에다가 물이 이쁘게 든 것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뭔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만 원 그냥 철한데 이름 없는 만 원. 다음 퓨얼러브 갑니다. 퓨얼러브 전에 처음에 나올 때 정말 비쌌는데 네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따글따글 굳혀진 아이인데 물만 들면 돼요. 이제 물 들어가는 시기니까 네 8cm분에 가 있습니다. 퓨얼러브 네 8,000원입니다. 자 방울복랑금입니다. 온종방랑금 온종방울복랑금 7,000원 똥값. 처음 나올 때 얘는 60만원씩 했어요. 한두에 그렇게 비쌌는데 요즘은 똥값 됐어요. 자 링클 마리아 금인데요. 얘는 가져가셔서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잘라야 됩니다. 요거 자르면 또 자구 많이 나와요. 얘가 지금 우짜라갖고 위에 올라왔는데요. 6만원입니다. 오늘 55,000원에 갑니다. 링클 마리아 금. 뒤에도 또 한동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저쪽에 햇빛 있는 데로 나왔어요. 저쪽에 앵달에 나놨더니 이렇게 우짜란 거예요. 12cm 정도 됩니다. 링클 마리아 금 55,000원에 뺍니다. 자, 파랑새. 파랑새 5,000원씩입니다. 얘는 몇 cm분에 갔냐면 9.5cm에 갔습니다. 파랑새. 묵은둥이요. 묵은둥 작년에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샤론스톤 두 개 있네요. 2만원. 샤론스톤 2만원. 네, 5,000원 할인해서 15,000원씩에 뺍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샤론스톤입니다. 15,000원. 네드 마블 12,000원입니다. 네드 마블 12,000원. 8cm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뭐지요? 이름이 뭐지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거 2만원짜리인데요. 아 너브 페어 네 2만원입니다. 한 개 남았어요. 뒤에 건 작은 거 있는데 얘는 만원만 받을게요. 얘는 10cm, 10.5cm고요. 뒤에 거는 6cm. 얘는 굳혀져서 이런 겁니다. 앞에 2만원, 뒤에 건 만원. 자, 슈퍼오션 갑니다. 슈퍼오션 12,000원인데요. 엄청나게 이쁩니다. 3개밖에 없네요. 지금 영양제 뿌렸더니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슈퍼오션 12,000원. 근데 크기에 비해서 엄청 싸죠. 얘는 12.5cm나 됩니다. 자, 슈퍼오션 12,000원입니다. 2두짜리도 있고 한두짜리도 있고 3개 남았어요. 자 로즈 다이애나 네 만원씩입니다. 8cm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판도라 16,000원입니다. 얘는 사이즈가 큽니다. 판도라는 12cm 정도 됩니다. 12, 11cm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판도라 16,000원씩입니다. 자 짤무님 적성도 16,000원입니다. 얘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9.5cm. 짧은 적성은 엄청 비싸죠. 가격이. 그냥 물들면 정말 이뻐요. 노란색으로. 짧은 적성 16,000원입니다. 갑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몇만원짜리 했던 거 하나가 남았어요. 12,000원. 어메이징 그레이스. 12,000원 한 개 남았어요. 자, 얘는 뭐냐. 네드 티아라. 네드 티아라 옛날에 이만한 거 10만원이었는데 12,000원. 8cm분입니다. 엄청 싸졌네요. 레드 티아라 12,000원. 자 얘는 핑크 스팟. 핑크 스팟 16,000원입니다. 핑크 스팟도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가죠. 네, 물 들어가면 정말 이쁩니다. 핑크 스팟 3두짜리 16,000원입니다. 얘는 몇 cm분에 갔냐면 11cm분에 갔어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자 모큐리 작년에 그전에는 10만원이 넘어간 모큐리가 26,000원밖에 안합니다. 자 모큐리 하나씩 키워보세요. 9.5cm 정도 됩니다. 모큐리 26,000원. 자. 네. 자, 앙코르입니다. 앙코르 16,000원입니다. 앙코르도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생겨갖고. 네. 지금 물들은 물 조금씩 많이 들었어요. 지금. 주성도감입니다. 55,000원입니다. 주성도감 68cm분에 갔습니다. 두 개 있어요. 주성도감 마리아입니다. 도감 마리아. 얘는 필이 이쁘네요. 55,000원입니다. 자, 메비나 금입니다. 메비나 금도 지금 물이 이제 들어가고 있네요.
들어가죠? 이건 좀 덜 들어가고, 뭐, 키우면 또 물 들어가니까. 자, 14,000원입니다. 예비나금, 14,000원. 자, 저희 집 밭에가 물이 한 일주일만 더 들면, 밭에치도 제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솜염입니다. 솜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특가로 드립니다. 요거 25만원짜리인데요. 오늘 특가로 15만원이 드립니다. 15만원. 따죠? 이거 화분 빼고, 네, 솜염만 드립니다. 얘는 몇 센치냐면, 군생이에요. 자연군생. 25cm가량 됩니다. 25cm. 네, 자연군생입니다. 얘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굳히고 있는 중인데요. 네, 빨갛게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솜염. 많이 굳혀졌어요. 작년에 심었던 거라. 자, 얘는, 네, 25만원짜리 15만원에 갑니다. 자, 얘는, 엘리자베스. 네. 얘도 작년에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엘리자베스는 정말 요즘 단가가 좀 올라간 거 있나? 네. 얘는 엘리자베스는 뽑아서 30cm 가량 됩니다. 큰 대품이에요. 저희 5만원짜리, 네. 5만원짜리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오늘 특가로 10만원이 드립니다. 10만원. 네. 30cm 정도 됩니다. 자. 얘는 뭘까요? 아직 물이 안 들었는데 호주 몰개인이네요. 호주 몰개인. 호주 몰개인 이쁘게 물든 줄 아시죠? 네. 17cm. 얘는 8만원에 판매합니다. 8만원 호주 몰개인. 얘는 제가 드릴 때 이거 한몸 군생인데요. 드릴 때 30만원 주고 드리네요. 비쌀 때. 그래가지고 싸게 제가 올리들 못하고 아까워서. 자, 얘는 핑크 탈론입니다. 탈론. 탈론 한몸 군생. 20cm 갑니다. 15만원. 15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몰로 군생. 얘는 10년이 넘은 몰로 군생이에요. 제가 매니아 때 키웠던 건데, 22cm 정도 갑니다. 얘는 3두에 10만원에 판매할게요. 전에 15만원에 제가 팔았던 것 같은데, 10만원에 드립니다. 몰로 3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영신다육 내일 또 다육이 또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육이 이렇게 창도 많고 그런데요. 영신다육 이렇게 오시면 엄청 많습니다. 네. 이제 밭에, 양쪽 밭이 있는데요. 양쪽 밭도, 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신다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